아유, 종 거른다. 종 저거 노답이요, 노답. 그 유물도 쓰잘데기 없는 것밖에 안 주면서. 여기. 실력만 좋으면은 엘리트 두 마리 가능. 예, 스택에 소멸 붙어 있는데 안 사라지는 거 저것도 버그인 것 같은데. 코스모스 퍼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혼돈이다. 아니, 순무는 딱히 필요 없는데. 재활용이다. 찍기를 넣어야 엘리트를 잡을 수 있나? 지금 상황이면? 그래도 엘리트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면도하는 거 티납니까? 얼음 하나 더 쓰고. 오예, 암흑고체. 이제 대충 버티다가 이중시전 한번 때리면 되겠죠. 아니, 이거 두개 같이 잡히면 어떡해. 잠깐만. 도그라이크 겜. 극혐. 도그라이크 겜. 찢어버려. 박질. 자상, 기장, 홀로그램. 더러운 얼법 갈 거야. 아이야. 못 잡나? 잡았네. 조각모음 두 장이나 나왔네요. 눈보라 나와야 돼, 이제. 아, 눈보라란다. 저거 뭐냐? 빙하. 빙하. 그 빙은 업. 빙하. 빙하 하나만. 냉정함이라도 쓰자.
아, 슬라임이었어? 순무 있지. 별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냥 포션 쓸까? 아까 포션 쓰고 그냥 저거 찢어버릴 걸. 뭐 이미 늦었어. 새 직업 카드요? 딱히 올라와 있는 곳 없지 않을까요? 카드 게임 설치해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나마 쓰자, 이거. 손상 안 받는 거요? 기기학습, 파괴광선, 편견. 편견 쓸까? 저혈 들고. 밀집이 제일 센것 같아요, 덱 중에는. 아, 그냥 한대 맞고 찍기 쓸걸. 일단 방어를 올리자. 들어오는 거 봐. 네, 저것도 늘려놓으면은 발현 늦어져서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구체의 지속 효과가 한번더 발동합니다. 불 보면서 강화 쭉 하고,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돼? 여기로 갈까, 차라리? 네, 여기도 불두개 똑같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엘리트가 하나 덜 있네.
아이야. 이제 편견 나오지. 아예 놓쳤네. 눈보라 위치가 안 좋았어. 이러면은 불에서 자야 될거 아니에요. 잠자기 싫은 뒤. 예, 조각 모음은 파워라서 계속 적용됩니다. 이중시전 제대로 들어가려나? 제대로 안 들어, 아, 들어가네. 홀로그램. 홀로그램 파지직 같은 걸 쓸까? 홀로그램도 쓰자. 조각 모음, 커패시터, 혼돈도 강화해야 돼. 자야 되나? 강화를 못하네. 걷어내기 5한. 여기까진 좋네요. 나왔다 원. 요런 그림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우, 드럽게 센거 봐. 뚫렸어. 괜히 개노답 사명제가 아니지. 아니, 순무생강. 아, 약화 안 걸려서 퍽이나 줘지겠다. 히트싱크. 히트싱크 쓸 때가 아니지. 아니, 편견 더블로 쓰면은 더블로 빨리 깎이는데.
순무공통일걸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네요. 아,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씨. 불 뜯는 고라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편견을 가져보자. 가운데 그 구체는 플라즈마인데 에너지 주는 애예요. 플라즈마는 효과 안 받아요. 일찍 왔습니다. 플라즈마 코스트 한개 줘요. 발현하면 한개더 줘요. 편견 지금 쓸까? 아니, 뭐 됐어. 잡았으면 됐지. 네, 오브에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 민첩 같은 거. 임펄스 나온다. 임펄스 먼저 강화할까? 강화해야 될거 엄청 많네. 첫 턴에 좀 잘 좀 나오지. 방어도 안 올리면 죽네. 저거, 잠깐만. 아, 그래, 이거 임펄스 가져오면 막을 수 있어. 뭐야, 섞였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막나? 83, 24, 57.
자, 딜 넣자. 플라즈마 지금 필요 없는데. 이러면 코스트 하나 더 받음. 코스트 7개. 찢기 홀로그램 찢기. 찢홀찢. 핵분열 쓸까? 핵분열 오한이랑 같이 쓸거 아니면은 탐색 쓰자. 트롤라벨 킹갓 트롤라벨 아스트롤 갓벨. 뭐야, 수비 말고 바꿀 게 없네. 몇개안 집었잖아. 그러면 내가 파지직을 이제 없애면 되지. 어차피 강화도 안돼 있는 거. 이중시전도 강화 안할것 같으면 없애버릴까? 아, 유동. 아이. 물음표로 갈게요. 컨덴싱. 전기 외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쪼각몸 쪼각몸. 어우, 그래, 환영한다. 플라스틱 컵님 잘 호스팅 모아라. 감사합니다.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조각 모음 더블 하면은 체력이 깎이는구나. 호스팅 감사합니다. 되감기 조각 모음. 되감기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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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카드였어. 광기 변화시킬까? 어, 할당? 할당도 꼭 필요한 카드지. 아니, 안 해요. 강화할 거예요. 할당이랑 빙하. 이거 치우자. 한 장만 더 주면 될것 같은데. 하나 더 있죠, 상점. 여기. 저희가 하나 더 지우고 중간에 상자는 무시합시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뭐야? 어이? 강화했어요? 그러네. 제 임펄스 강화가 바본가 봐. 딜레이 짧아진 거 저거
스위치 새로 나온 베타 기능입니다. 얼밥 1.3초라고요? 그렇게 빨라요? 아니 똥 같네. 응? 아니 저꼭 저래야 돼? 임펄스? 아니고 아마 다 저거 잡아야 되지. 가시 잡는 거 완전 편해요. 재활용도 좋고 좋은 카드 되게 많아요. 좋은 카드는 많은데 아예야, 니들 말고 니들 싫어. 진짜 제발 니들 싫어. 진짜 얘네들 너무 싫다. 화상 그딴 거 넣지 마. 무감각 또 너프 먹었어요? 근데 무감각은 잘못했지. 걔는 좀 맞아도 돼. 근데 무감각 너프 할 거면은 옆에 아니 왜 전기 하나도 안 나오냐? 없나? 없네? 없는데요? 여기서 죽는 거야? 타지직 없어서? 플라즈마. 뭔 플라즈마야? 눈보라랑 찍기가 있긴 하죠. 눈질러. 모래시계에 빡딜하고 있죠. 아니, 장난쳐? 화상 그만 넣어, 임마. 엑스킥. 이걸 또 막는다, 근데. 아, 화상 나올 줄 알았어, 씨.
점점 얼음, 아니, 점점 밀집 떨어지고 있어. 에이, 눈 찔러. 잘 가라. 그러면 이제 저거 강화해야겠다. 혼돈. 아, 혼돈 한번더쓸 걸. 김밥말이 들어온다. 우라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탐색. 빙하. 초강목. 냉정함. 코스트만 더럽게 많네. 아니 딜 어디 갔죠? 빨리 혼돈 강화하자. 존버 시계대. 파지직 근데 너무 구려요. 낫다. 혼돈 강화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상관없겠지? 시계 딜로 잡자고요? 이러면 됐지. 혼돈 강화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 마음은 바뀌는 것이죠. 오판에 껴놓자. 눈보라 스택도 쌓고. 캐퍼시터 땡큐하네요. 아니. 기다려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러다 진짜 시계 딜로 잡겠네. 아니.
혼돈. 아니 꺼져 혼돈아. 그 번개나 암흑이나 이런 거 하나 줘봐라. 아이 모래시계를 언제까지 모래시계 들반할 거야. 모래시계 딜금 우리 딜러 보안 내가 던진다. 모래시계로 얘들을 잡고 싶진 않네요. 나이스. 손도 하자 이제. 저거 우한 저것도 써야겠다. 아무 코인 샀다. 떡상각이죠. 내 턴이 끝날 때 이곳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나중에 터뜨리면은 체력 제일 낮은 적한테 저만큼 파란색 저 숫자만큼 데미지 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래시계가 딜 제일 많이 했어. 반박 불가. 죽어라 타타. 모래시계가 이걸? 이제 레디만 해도 잡어. 카드만 잘 나오면 센데 카드 잘 나오면 센 거는 다른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트 덱이 아, 끝났구나.